아, 여러분들. 두 발자국 뒤로. 뒤로. 오케이. 스탑. 자, 여러분들 앵글 다 잘 들리나요? 목소리 아님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잘 들리면 잘 들리신다고 말 좀 해주세요. 예.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좀 대기하면 좀 이제 좀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 선생님 너무 욕하시네요. 근데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사실상 이제 명준이 형님이랑 저랑 종덕이 형님 방송할 때, 그냥 이제 농담 삼아서, 형님 유도하셨다길래, 와, 거품이나 한번 붙으면 재밌겠다. 잠깐, 스탑! 마이크 줘봐. 예. 원래는, 예. 명준님하고 나하고 계획했었어. 원래 계획했었어? 원래 했었었는데, 기훈이가 얘기를 꺼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던졌는데 지금 이렇게 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네. 준비한 지 한 달 정도 됐나? 그렇죠, 한 달 정도 됐어. 한 달 정도 준비를 했고. 섭외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렇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오늘 좀 원래 이제 좀 웃기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스포츠인 만큼, 이제 형님 좀 진지하게, 경기할 때는 진지하게. 근데 끝나고 하면 이제 또 유쾌하게. 유쾌하게, 예. 다치지 않게. 그러려 했는데 이제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 이제 어떻게 보시면 전국에서 좀 뭔가 좀 춤 좀 뱉었다. 어디서 좀 놀았다. 이런 분들만 좀 모여있는데, 뭐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방송하시고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이제 방송하시는데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다 괜찮으신가요? 아니, 우린 괜찮은데, 이쪽 좀 주의 좀 시켜주세요. 아, 예. 여기 인천입니다. 예, 네, 여기 인천입니다, 여러분. 선수 보호 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경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경기하기 앞서가지고 했는데, 몸 먼저 좀 풀고, 예. 몸에 이제 좀 땀을 좀 내고, 구두 몸을 좀 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심판이 리드에게 되죠.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심판님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선생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그 프로필 좀 간단히 여쭤보고.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화질이죠. 네. 다 보여, 다 보여. 그냥 말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광주에서 네.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전라도 광주에서 네. TS 유도관이라고 네. 네,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명준이와는 중학교 네. 때부터. 친구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영환이 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 대학교 같은 대학교 동문이고요. 유도를 한지 얼마나 좀 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예. 유도를 한 지가 지금 십몇 년 됐죠? 네. 예? 정관왕이요? 제가 중학교 때 정관왕이 전경기 다 우승. 네. 아, 정관왕. 근데 아전에 제가 올 때 들었는데 네. 형님들 뭐 좋다 하면서요, 형님. 아니, 얘한테만 얘기 안 아니, 뭐 좋다던데. 덕복이 형님하고는 선후배 관계고 명준 형님하고는 친구 관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형님께서 오늘 저희 좀 심판을 봐주실 겁니다. 예. 좀 근데 뭐 이렇게 막 사전에 좀 친하다고 해가지고 좀 더 잘 봐주고 그런 거 일자로 없을 수 있나요? 유도가의 정신에 대해서 딱 이렇게 무너지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도가의 정신이 근데 뭐죠? 자, 올바르고 예, 정직한. 네, 그런 게 올바른데. 형님 올바르시다. 올바르고 그렇지 올바르고 정직한 유도의 정신인가요? 근데 네. 이 형님은 좀 안 올바른 것 같은데. 형은 그만 명준한테 조금 지나고 나서 안 올바랐어. 원래 네. 올바랐다가 올바르다가 애가 좀 네. 약간 삐딱선을 타다가 아, 그렇지, 그렇지. 다시 이제 대각선으로 다시 올바른 길로 다시 유동민의 마음으로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예. 얘기하면 계속 칩니다. 형님. 계속 칩니다, 형님. 야, 종동아. 그리고 심판분들이 사전에 싸움 안 가도록 좀 많이 말려주셔야 됩니다. 예. 싸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예. 또 오늘 제가 공정하게 좀 심판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제 자존심도 있고. 아, 형님, 자존심도 있고. 아, 빨리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죠. 예, 형님, 목소리. 예. 제가 대한유도에. 예. 자, 이거는 근데 최연소 지금 예. 1급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경기하는데 1급 심판이시구나. 그렇지. 필요 없지 않냐? 네. 신분 불필요한 것 같은데. 네, 예. 신분을 가지고 제가 왔기 때문에.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심판 형님께서 형님 이제 저희 몸 푸는 거라든지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명씩 우리 인터뷰 바로 짧게 딸까? 아니요, 형님. 경기 전에. 경기 전에. 예, 예. 지금 다 이제 투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끝나고 우리 식사 준비 2부 방송도 준비되어 있고. 간단하게 하고 이제 바로 하자. 일라인은 뭐 뒷풀이 같은 경우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채널 안 돌리셔도 됩니다. 예. 무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술 먹지 말자. 싸움 날라.
못 풀게 하겠습니다. 진짜 지면 2부에 우리 식사 자리에서 바로 왁싱 들어가 버리자. 왁싱 자, 아, 오케이. 자, 자, 여러분들 이제 바로 몸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마이크 놔두고 몸 좀 풀게요. 네, 두고 계시고 자, 손으로 해 주십시오. 영준님 여기서 어,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형님, 아, 대기 중이시구나. 전도현님 빨리 오십시오. 아니 뭐 천천히 가도 되니까 빨리 와. 대철아, 대철아, 네가 시작, 네가 해라. 잠만 먹고 와, 잠만. 중용도 하겠습니다. 좀만 더 뒤로 서고요. 심판이니까 중용 심판하고 있어. 대철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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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고 안 입거든요, 우리들이 뭐야. 빨리 시작. 쫄라맨이야? 쫄라맨이야 뭐야? 핵심에. 중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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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가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을 찔러야 되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와, 와. 시합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형님들. 이제 잠깐 서로 서로 이제 팀끼리 얘기하고, 예, 바로 시작한 걸로 하시죠. 예. 아니다, 한 5분 몸 풀어야 된다, 나가. 저희 말입니까, 형님? 다친 뒤. 저는 요놈 몸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 그리고 화질 일종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형님들 일부러 그냥 모바일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카메라랑 빌리고, 우리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거 하면 이제 또 버퍼 생길 수도 있으니까, 딜레이가 있으니까. 2000K라고 지금? 그냥 일반화 이제 원래 하는 것도 똑같이 했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현인데 너무 이제 이거 한 번씩 누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화질 좋아 안 좋은 사람 일단 좀 예. 반지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액세서리 같은 거 다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화질이 괜찮은데. 아니,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화질 괜찮거든요, 형님들. 아니,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일단 좀 쉬다가 좀 이따가 라인업 형님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라인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라인업. 그리고 오늘 이 친구가 또 누구냐면, 엄영어사라고 BJ인데, 오늘 카메라맨으로 왔습니다. 예. 네, 카메라맨 겸 이제 프로필 할 때 이제 해설을 받았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겁 없는 녀석들 8강까지 올라가서 자진하차 했어. 예, 집안 사정 때문에. 기훈이 친구예요. 보셨던 분. 아, 저는 친구입니다. 제 예. 친구인데, 오늘은 근데 이제 카메라맨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안나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나댈게요. 예. 예.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네, 친구입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성대모사 이런 거 하거든요. 아, 오늘 시키는 거. 오늘은 안 시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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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다 얘기 다 하셨나요? 예. 오늘, 형님들, 라인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이 형님. 제 옆으로 형님 와주세요, 형님. 예. 형님도 저랑 또 주최했기 때문에.
자, 형님들 오늘 저쪽 팀에 킹기운, 거제폭격기, 부산협객, 그리고 너 오동지. 너 이빨 닦았냐? 오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우, 냄새나. 오동지, 그리고 마지막에 엄삼룡. 이 경상도 팀이고요. 예. 예. 서울팀 맞죠? 아, 서울팀. 예. 박종덕, 서울 경기팀이죠, 정확히. 박종덕, 성명준, 최용준, 그 다음에 사상의 이종찬, 그리고 현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요. 근데 우리 약한 사람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잠깐만, 빨리 하잖아요. 너무 아파. 아, 예. 너무 아파. 그래서 일라인도 오늘 어떻게, 매치업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첫 경기. 첫 경기는 바로 엄삼룡 대 빅현배맨. 예. 엄삼룡 대 빅현배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돼지 대 돼지 싸움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제 2경기. 킹기훈 대 박종덕. 오케이. 사실 저희도 좀 큰 매치예요. 근데 네. 오늘 뭔가 나온 형님들에 비하면. 삼룡이랑 예. 현배하고 80kg 차이가 나. 아, 그러니까 저보다 어차피 이제 몸무게나 키 같은 건 경우에는 오늘 또 해설진들도 모셨거든요. 누구? 해설진들. 예, 그분들이 또 설명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라 그런 거야. 아, 그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홈튜닝 하자, 이거죠. 예, 그리고 자, 그래도 2경기. 2경기는 저랑 박종도 형님. 예. 네. 그리고 이제 3경기. 3경기 누굽니까? 3경기는. 예. 누구였더라? 누구였지? 3경기는. 3경기는 이제 오동지 대 최홍준. 예. 이 형님들 같은 경우도 정말로 큰 매치죠. 예, 둘 다 한 분은 인천, 한 분은 포항.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매치. 부산 협객 대 사상. 근데 저는 오늘 사상 형님 소문으로 봤다가 실제로 봤는데, 저희는 홍록기 닮았는데요? 뭐라고? 홍록기 같은데. 아, 형 진행 안 할래. 아, 왜요? 아, 냄새 존나 나. 아, 진짜. 원래 무도인들 이렇게 이럽니다. 아니,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아, 야! 자. 앞에 보고 얘기해주세요. 앞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5경기는 진짜 여태 보면 노른자. 메인 매치죠. 몸통 매치. 바로 거제 폭격이 돼, 성명준. 두 분 다 이제 유도를 배우셨기 때문에 진짜 결과 어떻게 될지 저도 전혀 이제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형님. 응? 같이 이제 2MC 보기로 했으면서 좀 같이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인내서 좀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 MC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MC 안 보기로 했잖아. 저랑 형님하고 2MC 보기로 했는데요? 아니 원래 용룡이 보려고 그랬는데 용룡 오늘 용룡이 형님들 보스타다가 허리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못 나오셔가지고 원래 태용이 하고 그리고 나 해설은 형님들이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중간중간 진행을 제가 또 해야죠. 이게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단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해설진들 유도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해설진 분들 일로 놔주세요. 네. 자, 박수. 자, 자, 거제 폭격 형님이랑 성명준 형님.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동생 어디 갔지? 아예예 예. 물음표라라고 하시는데 예. 아, 저희가 뭐 솔직히 뭐 뭔가 지금 공식 방송도 아니고 예. 저희끼리 저희 인맥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심판 뭐 해설진들까지는 섭외를 못 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원래 이제 유도를 하신 분들 거제폭격 형님이랑 성명준 형님이 나와서 다 나온 거 아니야? 예,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부터 네 번째 경기까지 예,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해설을.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예, 예. 일단 저희도 유도를 그만둔 지 좀 됐고 지금 룰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예. 룰 그래서 예, 뭐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틀릴 수도 있고 막 근데 그거 하나 잡고 그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너 아니다 저거 아니고 여러분들 딱 그 이제 심판분이 계시니까 예. 우리가 중계를 하다가 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앞에 네 분은 룰이 지금 현재 유도 룰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성망준 뭐 성명준 아 명준 지역이 거제도시라고 아예 성명준님이랑 저랑은 일단 유도 예. 옛날 룰로 합니다. 예, 예. 효과 유효 저 앞에 네 경기 일부 나눠서 아니 그 설명하고 카메라맨 님 죄송한데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예 룰로 하고 예. 저희는 옛날 룰로 할 겁니다. 예, 예. 다리 잡기도 있고 약간 성명준님 유도 스타일이랑 좀 이렇게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아닙니다. 아, 예. 해보셨던 룰이라서 예, 예. 막상막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때 그만뒀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앞에 분들은 유도 선수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J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1분 30초 한번 하고요. 예. 1분 쉬고 1분 30초 2라운드를 합니다. 예. 예, 그게 뭐야 하실 분도 계시지만 BJ 직업상 좀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재밌게 한번 중계도 하고 재밌게 경기도 해보는 거. 예. 예. 그것도 설명드려야 됩니다, 형님. 그래서 저희 이제 앞에 네 경기는 앞 1분 30초 하고 1분 쉬고 1분 30초 하는데 앞에는 이제 요즘 유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바지에는 손 안 가고 위에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리듬을, 예. 최대한으로. 최대한 리듬을 하고요. 그리고 1분 쉬고 나서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다리랑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오. 옛날 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예. 저희가 이제 좀 서로 상의해본 결과 방송 그림자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더 시원하게 볼 것 같다 해가지고 그 결정했으니까. 그 대신 확실하게 해야죠. 아, 그렇죠. 예. 확실하게 해야죠. 예. 저희가 이기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설진 분들은 자리 준비해놨거든요. 또 멋진 자리. 예. 저기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둘만 앉아? 예. 아니요, 중간에. 아니, 그 동생. 야, 그러면은 막 절반. 이거 해설자. 아, 다 따져야지. 다 따지는 거지. 셋이 못 앉을 것 같은데. 이게. 셋이 뭐, 그냥 형님이랑 나랑 둘이 앉는 게 아니라. 예. 좁을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이게 좀. 저, 오케이. 형님이랑 저랑 둘이 앉는지. 일론 그러면. 이렇게 앉는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해설위원, 예. 버즈포켓기 형님. 예, 앉아주십시오. 네. 저는, 예, 캐스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가 끝, 경기를 할 때, 저희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킹이 아니잖아요. 앵글 앞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유도를 또 붙일 거기 때문에. 약간 뒤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뭐, 동작이 멀어지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앞으로 좀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자, 정면에 들어야지. 심판이 저쪽으로 서고, 이쪽으로 봐야지. 자, 여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형님들. 첫 번째 경기, 이제 엄삼용 대 비켠맨인데, 경기하기 앞서서 각 선수들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뷰는, 예, 인터뷰는 전문 기자 불렀거든요. 예. 바로 킹기요. 예. 예. 제가 또 인터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카메라맨님, 또 따라오세요. 예. 자, 일단 경상도 팀 엄삼용 씨부터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엄삼용 씨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유도 지금 훈련을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예. 근데 유도를 하실 줄 아십니까? 원래 족밥싸움이 제일 재밌습니다. 기술 모르고 그냥 웃기기, 개그코드, 대적대 재밌게 하겠습니다. 둘 다 덩치만 보면, 네, 그냥 웃긴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웃긴 오늘 근데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거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좀 센 분들인데 왜 우리를 초대했습니까? 아니 근데 돼지들 그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아, 스모 그렇구나. 선수처럼 그런 그림을 좀 필요로 해가지고 형님 붙잡아야 됐습니다. 예. 오늘 각오 한 마디 말씀해주세요. 오늘 각오. 솔직히 제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네바늘 꼬맸습니다. 바로 밑바 깔죠. 오케이.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부상이 뭐 자세히 어떤 부상인가요? 아, 저 어제 킥보드 타다가 찍혔습니다. 예. 네, 네바늘 꼬맸습니다. 몸무게가 180kg라고 알고 있는데. 160입니다. 아, 160kg도 올리지 마세요. 폭포. 싸대기 한대 때리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저기요. 기훈 씨가 제일 잘합니다 여기서. 저희 같은 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팀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인터뷰만 하지 같은 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고 이제 뭐 박살 내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 근데 이길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솔직히 체력적으로 솔직히 제가 80kg. 예. 스피드. 제가 여기서 스피드가 느린 축이겠지만 저 돼지 240kg 스피드로 제압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비켠배미 님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로 와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나 저랑 친구라고 들었는데 진짜 거군해요. 몸무게가 혹시 몇 킬로 되시죠? 240킬로가 아니고요. 잘못 말하셨는데 230입니다, 형님들. 8킬로 올리셨어요. 232. 감스 때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아하, 그래서 232킬로를. 그러면 이제 혹시 뭐 이게 유도를 배운 경험이나 실은 뭐 그런 거 하신 적 있나요? 유도는 배운 적은 없고. 예. 그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씨름은 해봤습니다. 씨름 몇 년 정도? 4년 정도. 와, 그러면 이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아, 해보니까 씨름이랑 유도는 달라요. 그때는 몇 킬로였습니까? 그때는 165. 165킬로? 와. 네, 비켜보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명 화이팅! 화이팅! 한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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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잡을게, 내 잡을게.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계석에는 성명준님이랑 거제폭객기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유도를 하러 왔는데 따발총을 쏘시네요. 예. 예. 띠가 문제 없거든요. 저분 이제 맞는 게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네, 뭐.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유도인으로서는 조금 이게 안 된 행동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예능이니까요. 예. 그래, 삼룡아, 화이팅하자. 힘을 막겠습니다, 스승님. 그래. 저분은 머리 색깔 왜 그러시죠? 머리 색깔이 좀 상당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BJ이기 때문에. 진돗개인 줄 알았어요. 예. 가지고 계십니까?
어, 여기. 카톡으로 신장이라도 한번 보내라. 어어. 네, 읽어주시면.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경기에 나온 선수. 엄삼용 씨는 키가 185에 몸무게가 160kg입니다. 160kg? 네. 근데 뭐 저희 현배도 만만치 않죠? 현배가 우세하다 보니 키는 189에 몸무게 232kg. 야. 거의 뭐 게임이 안 된다 봐야죠. 야. 오! 아, 근데 BJ십니까? 예? 말은 엄청 잘하시네요. 사업가예요? 아. 네, 사업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사실상 파괴의 왕보다, 아. 파괴의 왕, 말고 신. 네, 신입니다. 예, 형님. 예, 알겠습니다. 신입니다. 예. 수평 맞추자고요. 예. 자, 자 오른쪽 오른쪽 청색 도복이 엄삼용님이랑 예, 백색 도복의 전현배 예, 232kg입니다. 빅현배죠, 빅현배. 예.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거의 뭐 쿵푸어스를 보는 것 같지 않나 싶다. 이게 뭐 거의 쿵푸 팬더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만님. 예, 이거를 카메라맨이 찍고 저희는 어차피 해설을 할 거면 요 두 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들고 찍으세요, 엄태웅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잘 보이고. 예. 어차피 저희는 잘 보이니까. 예. 어, 지지직거리면 좀 말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게 낫겠죠. 아니, 그건 볼 수 있다. 제가 봅니다. 예. 자, 카메라 좀 잘 찍어주시고요. 시작해주세요. 자. 아, 이거 경기가 뭐, 거의 뭐, 자. 서로 간복이죠? 예, 저, 어허허, 눈빛, 눈빛 살아있습니다. 예. 자,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단 두 분 다 왼쪽 유도를 구사하고 있네요. 예. 어, 아니네요. 바꿨네요, 또. 예. 예, 잡았습니다. 전현배군 잡았습니다. 잡았거든요. 예. 아, 좋습니다, 현배군. 힘을 써야죠, 힘을. 땡겨야죠, 땡겨야죠. 밧다리 들어가세요, 밧다리. 자, 지금 저희는 해설인데, 예. 어, 사이드로 보고 계시네요. 약간 좀, 예, 약간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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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기분이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 안다리. 어, 엄상용님이 안다리 공격. 예. 어, 그래도 체중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움직이지가 않고 있네요. 지금 엄상용 선수는 벌써 지친 것 같아요.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예. 예. 아직 1분밖에 안 됐는데, 예. 자, 1분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죠. 그쵸. 예. 도복이 뒤집어졌네요. 예. 저 유도 선수로서는 좀 망신적인 부분이죠. 예, 많이 땡겨갔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카메라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엄태용님? 들고 찍으셔야 돼요. 예, 저희 앞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예, 조금 그렇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나 거기나 별 다를 건 없어요. 사실 이 엄상용 선수는 저 옷이 교도소 비슷한 디즈니 만화에서 본 그 약간 옷 스타일인데 약간 빡병 스타일 아닙니까? 예, 자 시작됐고요. 자, 자 사실상 지금 1분 30초 경기는 지금 룰이고 그 다음 1분 30초 옛날 룰인데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오케이, 1분 15. 그다음 이쪽 아, 엄상용 지도 받았습니다. 지도. 예. 시작. 예. 아니, 나 경기 이제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 끝났습니다. 예. 근데 지도에서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분간 휴식입니다. 자, 잠깐만요. 기훈 씨. 지금 고정하라고 하시는데 고정해야 되겠나? 근데 따라다니는 친구는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따라, 의외로 잘 보이니까. 네, 경기는 네. 고정해서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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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터뷰할 때는 혹시.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유도 경기가 1분 30초, 1분 30초 하고 있는데 1분 30초가 상당히 짧네요, 근데. 아, 예, 짧습니다. 예, 1분 30초 뭐 금방 지나가죠. 예. 상당히 예. 시작됐습니다. 네, 1분 30초 경기입니다. 네, 2라운드. 과연 예 진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오, 빠릅니다. 예, 거의 뭐 전현배 선수 뭐 탱크라고 말이죠. 탱크 스타일이에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저 엄상근 선수 입술이 왜 저러죠? 왜 저 입술은 뭔가요? 공격인가요? 잘 잡아야 되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잡으면 예. 이제 좀 불안하니까 아. 좀 빠르게 아까 말한 스피드 체중차를 이겨내기 위해 예. 아, 예. 쓸데없이 예. 움직이죠 지금. 아, 예. 체력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저 여러분 잡았습니다. 바짝 잡았습니다.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잘 잡았거든요. 네, 네. 잘 잡았습니다. 자,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완벽하죠. 맞다리! 완벽하죠. 완벽하죠. 아~ 완벽하죠. 예. 기술 좋았어요. 예. 오른쪽 밧다리였거든요. 예. 어, 아, 삼룡님 자세 예. 좋습니다. 어, 엄성 선수가 자세는 좀 더 좋습니다. 유리한 자세인데요. 자세 예. 좋아요. 예. 와! 한판입니다! 한판! 야, 서울 경기팀이 먼저 1승을 가져옵니다. 아, 전현배 선수 1승을 가져옵니다. 예. 아. 저분 230km가 괜히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방금 기술이 이제 삼룡님이 기술을 거의다가 대치기를 당한 거죠. 아무래도 아, 무게 중심이 예. 이제 중심을 안 잡고 무게 중심을 이 예. 아, 하다가 이제 대치기를 당한 건데 예. 정확하게 잘 걸었네요. 아, 예. 도복 입으셔야 되는데 벗으시면 안 됩니다. 벌써 지치셨다고. 예. 여러분들 유도를 정확하게 배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도복이나 이런 건 좀. 예. 아, 어. 자, 일단 제가 분들 제가 일단 방금 변리하신 분들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카메라맨 오시죠. 오케이. 자, 일단 패자 인터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자 인터뷰. 네, 아니세요? 밥만 처먹을 줄 알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어, 형님, 아, 수고하십니다. 야, 씨발, 80kg인데 움직이지가 않아. 아니, 근데 자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거 예. 탱크야, 탱크. 앞에 얼굴 이렇게 들이미는데 진짜 탱크 폭... 와... 예. 근데 이제 넘어가셨는데 뭐 다시 진단했는데 지금 없죠? 저요. 예. 마음이 다쳤습니다. 제 자존심.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돼지들 장난치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지하게 하신 거 맞나요? 저 지쳤어요. 진지했습니다. 원래도 건드려봐도 지치긴 한데 진짜 제대로 하셨습니까? 저 지금 심장박동수 빠른 거 못 느껴요. 즉사 직전이네요. 예. 예. 아. 아. 거품 물었습니다. 예, 거품 좀 닦아주세요. 예. 닦아주세요. 아니, 혐오스럽기 때문에 좀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혹시 근데 싫은 매운 거 맞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형님.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떠셨어요? 그냥, 예? 다칠까봐 걱정돼갖고, 최대한 다리를 안 걸었어요. 아, 근데 탱크 같다고 하시는데, 예. 본인도 좀 본인 탱크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부드럽게 한 건데. 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예. 근데 좀 뭔가 씨름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나요? 예, 도움이, 이게 후리기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훈련할 때 좀 배운 거 그런 게 좀 썼나요? 아니, 원래 다리를 거는 거 배웠는데, 예. 하나도 못했어요. 씨름 기술로만 했어요. 아, 그냥 원래 이제 있던 걸로. 배지기 같은 걸로. 어. 하여튼 뭐 엄삼룡은 족밥이었다. 스무스하게 했다. 좀 이런 거네요. 저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 1경기는 엄삼룡 대 비켠맨맨. 비켠맨맨이 한 판으로 바로 이겼고요. 그럼 자, 다음으로 제 2경기. 킹기훈 대 박종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제 하기 전에 인터뷰 한번 해야죠. 예. 저희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인터뷰인데 지금 이제 선수의 마음에서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아, 잠시만요. 이거 내 거. 좀 시원하고요. 자, 오케이. 아, 자, 인터뷰하겠습니다. 예. 아, 저 경기 전에 앞서서 일단 두 분이 이 그런 컨텐츠를 계획하시잖아요. 예, 예. 아, 앞서서 이제 김기훈 선수 경기 예. 임하는 각오. 저는 이제 임전 못해 정신. 저는 많이 진다. 제 몸에 목은 다치려고요. 아. 손목, 발목, 목 끊겠습니다. 예, 많이 진다 하면. 뭐 일단 이제 근데 종덕이 형님께서 이제 또 형수님도 계시고 애기도 있잖아요. 예. 사실 마음이 안 좋아요. 아. 왜냐하면 저렇게 보면 그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진짜로. 근데 또 이제 경기는 경기니까 또 빡시게 또 해야죠. 예. 저는 진짜 진다 막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진다 이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기술 뭐가 있을까요? 연습했던 기술. 안다리 밭다리밖에 없는데 아, 네. 제가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혼자서 집에서 상상하면서 그 뭐야 이미지 테이션이라 해야 되나 그 뭐지? 이미지 트레이닝. 아 이미지 트레이닝 일단 해왔거든요. 이미지 테이션. 그냥 갖다 던지려고요. 그냥 잡아가지고 허이 이렇게 던질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승리 본인이 승리하신다. 오버걸스. 아 지면 공약 겁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네.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원래 맨날 이유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네. 괜히 입방짓들 안 돼요. 아 확실히. 근데 소시 되면 이기든 지든지 근데 이길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네. 어, 뭐라고요? 특이야. 아. 자 다음은 박종덕 선수. 네. 저는 짧게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알겠습니다. 기훈이는 긴장이 안 된다는데 저는 긴장이 돼요. 아. 저는 정통 유도인으로서. 정통 유도인이요? 시합을 앞두고 기도충을 알고 있는. 그쪽 배운 적 있어요 유도? 저 성명준한테 배웠습니다. 그건 나, 그냥 뭐 낙엽인 줄 알았는데 날라 한번 다녔는데.
귀속으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정통 유도인으로서 네. 유도인의 자세로 지금 경기 임해되기 때문에 진행은 네. 제가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인터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유야 아빠가 꼭 이겨서 닦아서 집에 갈게. 와. 지금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감성팔이 공격 들어왔는데 제 별명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저런 거 안 통해요.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겠습니다. 예. 종덕이 형도 공약 있나요 혹시? 저는 삭발. 스님 삭발. 스님 삭발. 네. 영미리. 영미리. 예. 제로미리. 삭발 걸었는데 본인 뭐 안 걸어요? 아니 유도원 삭발까지 왜? 아니 저는 없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인성 약간 인성 그냥 이기겠습니다. 예. 예. 뭐 이걸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길게요. 예. 눈썹도 삭발하시나요 혹시? 네, 눈썹, 머리 그다음에 브라이즈비요. 왁싱까지. 예, 예. 아 오늘 왁서는 이제 지면은 성명준님께서 해드리기로 했고. 예. 다음 본인도 한번 브라질리언 걸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기요. 위생상 안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기기라고. 그럼 파울레요. 혼잣 말이야. 아 그럼 이따 번외 경기로 최용준 형님과 한 대결 어떠신가요? 맞짱 시켜주세요 진짜. 다이다이 또 오십네요 진짜. 와 지금 한판 하고 싶네. 공격하고 이런 거 됩니까? 공격하고 이런 거 돼요 지금 팀끼리? 항상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 글러브 저기 있는데. 아 스트레스 받네요. 일단 번외 경기는 예, 예. 상황 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제 경기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서울 경기 화이팅! 화이팅! 예. 일단 진짜 하는 겁니까 삭발을? 삭발해야죠. 제가 시킬 겁니다. 아. 제가 바리깡을 들고 예,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밀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아, 예. 네, 왜냐면은 뭐 경기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데 최홍 김기훈님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시간은 누가 지죠? 시간 제가 지. 제가 지는데 손을 안 끌고 계시면은. 찍어주시면 파이팅! 파이팅! 네! 예, 자, 아니 가운데 놔주세요 가운데. 예 가운데 놔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이 박종구 선수고요. 오른쪽이 킹기훈 선수입니다. 네. 킹기훈 선수는 왼쪽 유도고 예. 박종구 선수는 오른쪽 유도인가요? 예 오른쪽 유도입니다. 어디 힘에서 많이 한 판이죠. 야 절반입니다 절반. 예 절반. 예. 자 저 무슨 기술이죠? 발을 걸었는데 예, 뒷감이 비슷하게 약간 혼자서 예, 빠진 느낌인데 내치기를 당했어요. 예, 예, 예. 자 삭발 눈썹 브라질 갱스터까지. 예, 예, 예. 자 역시 힘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예, 힘에서 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기훈이가 잡기가 제가 또 가르쳐가지고 좀 기본적인 기술이 예, 잡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 연습 방송에서 봤을 때보다 연습 좀 한 것 같네요. 네, 박종우 선수, 예, 힘으로 가면 안 되고요. 살살 쳐야 돼요. 자, 잡기만 있어도 되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 기술 좋습니다. 허리 후리기. 예. 기술 좋아요. 예, 너무 이끌려가는데요. 안 돼요. 기운이 좋습니다. 기운이 좋아요. 박종우 선수, 안 됩니다. 좋아요. 안 됩니다, 박종우 선수. 예. 야, 킹기훈. 바싸리 하면서 발목 받치기 좋죠. 기운, 킹기훈 선수가 자세가 좋네요. 예, 제 시간이. 예, 자세가 상당합니다. 50초 정도 가고 있거든요. 야. 안정적인 자세를 구사하고 있어요, 킹기훈 선수. 거의 유도 선수 같아요. 예. 아, 자세가 정말 좋네요. 근데 저희, 그러면 이거 약간 좀 현파 아닙니까, 이거? 약간 근데 좀, 기훈이는 예. 한번 했고, 이제 예. 종덕이는 두 번 정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킹기훈 선수는 유도를 배운 것 같은데요, 자세가. 저도 그렇네요, 보니까. 예, 자세가 상당한데요? 박종훈 선수가 저기서 흔들어줘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멍청하게 당합니다. 또 당하나요? 또 당하나요? 또 당하나요? 또 당하나요? 기운 좋습니다. 자. 장애 아닌가요? 장애. 약간. 전체로 가면 예. 이제, 예. 지도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움직여줘야 돼요. 와, 킹규 선수 자세가 완벽해요. 자세 좋아요. 진짜 왼쪽 자세가 완벽해요. 예, 잘 틀어 잡았습니다. 저렇게 잡히면은 종독 박종 선수가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할 게 없죠. 예. 자, 저런 것도 또. 1분 합주 시간 지났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분 간 주식입니다. 1분 간 주식. 이야, 엄청나네요. 킹규 선수. 잠깐 저희는 이제 저쪽부터 예 요쪽부터 찍어주세요. 태웅 엄태웅 씨 아였구나. 태웅 씨 박종덕 씨 되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약간 죽을 것 같아요? 아 소소 아프다 지금 아파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예. 아 엄살쟁이 진짜. 자 기훈이 인터뷰 한번 갈게요. 예. 시작해요. 할 수 있다. 기훈아 할 수 있어. 하던 대로 이기는 유도를 원하나 한방 기술의 유도를 원하나. 둘 다입니다. 둘 다? 한 방에. 그러면 밧다리도 좋았고 발목 받치기 정말 좋았어. 네. 대치기도 좋았고 잘 잡았어. 네. 잘 잡았는데 이제 밧다리 모션이나 발목 받치기 모션 그때 했던 거 있지? 잘했어.
잘했어. 더욱더 그렇게 공격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 이제 지도를 뺄 수 있고 한 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맞다리 짚으면 안 돼. 짚어, 태용아. 밑으로 좀 찍어봐. 형님? 짚으면 안 돼. 짚으니까 상대가 도망가. 그래야 돼. 무슨 말 알겠나? 자, 김영환 코치님, 아, 김영환 감독님이죠. 아, 아주, 세컨을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거제 포켓기라고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거제 포켓기. 예. 아프리카. 거튜브. 예. 제가 아주 애청하는 채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자,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세가 상당히 좋네요. 어, 근데 진짜 자세가. 예. 어, 진짜 자세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자세가 좋습니다. 어. 저희 뭐 고릴라 몸푼 것 같네요. 그 김기훈 선수는 예. 사실상 목숨 걸만 하네요. 예. 어, 자세 너무 좋고. 오. 근데 체중차가 확실히 좀 나긴 나네요. 제가 저희 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삭발이라는 공약이 좀 많이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예. 지금 이제 애기 아빠로서 예. 이 공약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 애기 아빠는 예, 지켜야죠. 예. 예. 아,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오빠, 예. 아, 아빠나, 아, 오빠. 아, 죄송합니다. 딸이 오빠라 부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예. 이기고 갈게. 예.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예. 했는데. 네, 아, 킹규 선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다시 경기가 이제 시작될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제 시작되고요. 이제 네, 1분 30초 다시 경기 2라운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별풍선은 지금 저희가 잘 못 읽기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쏴주세요. 예, 네, 잘 받겠습니다. 네. 2만 6천 명. 아, 야. 2만 6천 명. 예, 저희는 오늘 5만 달이 예상하지 않았나요? 어. 예. 사실상 만 명 시작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3만 명. 아, 저는 저가 나와서 5만 달이 이상했어요. 어. 아, 예,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BJ 하실 거 아니죠? 아, 예, 예.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야, 다시 2라운드가 경기 시작됐는데, 야, 김기훈 선수가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종무 선수가 많이 조금, 예. 시작! 야, 아, 다리 쥐가 나는 거 아, 다리 쥐가 나나요? 예. 이게 잠시만, 예. 스톱, 예. 아, 아, 예. 이거 2라운드 룰은 이제, 예. 어, 옛날 룰. 예, 진짜 아, 리얼입니다. 진짜 리얼이고요. 다리 잡기도 예, 되거든요. 예. 박종훈 선수가, 아까 제가 백덤블링 3번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제가. 예. 저 선수, 예. 진짜, 진짜 기권이신가요? 기권은, 예, 기권 없습니다. 기권도 패배로 인정이 되죠. 예, 그렇죠. 기권 또한 삭발이죠. 저 친구가 근데 혀가 두 개인 이유가 개인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친구는, 예. 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좀 못하겠으면 박종덕님,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예, 또, 예, 또. 이 부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첫째도 예.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예. 아우, 킹규 선수는 체력이 남아도나 봐요. 양팔 없이 누가 저렇게 배웠죠? 양팔 없이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예. 오른쪽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 죄송한데 왼쪽잡이 아니신가요? 어버치기 오른쪽으로 싸우고 계시는데. 예. 자. 아, 다시 경기가 시작됩니다. 야, 투지 보십시오. 무릎이 예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요. 1분 15초 남았습니다. 경기 뜨겁습니다. 지금 열기 뜨겁고요. 자, 2라운드는 예. 이제 다리 잡기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어, 그만 그만 예. 그만. 죄송합니다. 예. 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예, 예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이기 전에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이랍니다. 진짜 마지막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 마지막에도 또 저런 말 하면 제가 두고 차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시작. 50초 남았습니다. 경기 예, 절반으로 지금 박종도 선수가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박종도 선수 저한테 많이 넘어가서 지금 많이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실수한 예, 것 같습니다. 어, 잘 잡았거든요. 아, 또 킹규 선수 자세 좋습니다. 자세 좋은데 예, 박종도 선수 네. 한 방을 넣어야 돼, 한 방. 아... 박종도 선수 한 방을 넣어야 돼요. 한 방을 넣어야 돼, 한 방을 넣어야 돼요. 한 방을 넣어야 돼, 한 방을 넣어야 돼요. 박종도 선수는 지금 한 방 아니면 기술 좋아요. 아, 근데 킹규 선수 자세가 왼쪽 아, 자세가 기술 정말 좋아요. 자세가 정말 좋네요. 퍼펙트합니다. 예. 저 정도 잡기면 저희도 저렇게 잡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힘이 진짜 세더라고요. 아, 힘이 예. 저렇게 잡히면 저희도 뭐 예. 괜히 오. 괜히 밥을 먹은 게 아니군요. 예. 한 세 번만 더 배웠어도 깔끔하게 한번 따지 아, 않았을까. 아, 예. 아, 잘하네요. 유튜브도 예.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몸무게 차이가 30kg 정도 나죠. 아, 아 30kg면은 뭐 거의 뭐 예. 예. 하지만 뭐 저, 서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아, 아 경기 끝났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자, 아, 아쉽게도 박종우 선수가 투지를 보였지만 아쉽게 예, 좀 끝까지 파이팅 해준 우리 평가를 주시면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 일단 예. 어, 박종덕님이 예. 잘 잡고 잘했는데 아무래도 아. 체중차가 좀 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잡기가 너무 좋았고 예. 처음에 걸었던 기술 예. 자체가 잘 걸었는데 이제 대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체중은 뭐 무시 못하죠. 체급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둘 다 너무 잘했습니다. 두 분 다. 와 아.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 번. 야, 진짜 멋있습니다. 자, 그럼 예. 파괴신. 파괴신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오시는데 좀 인터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패자 인터뷰부터 먼저. 나 키우나. 옷갈아 입으러 왔어요. 종동이 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삭발을 각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 끊겠습니다. 괜찮나? 어디 괜찮나? 허벅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근육이 째졌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아니다, 이거는 진짜 부르셨는데. 나야 보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전문가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잘 몰라. 자, 인터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누워서 할게. 약간 주장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예.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 누워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자, 아니 인터뷰 하세요. 예. 아니 저는 이제 해설이. 지금 민심 확인하려고 지금 채팅 좀 하던데. 빨리 하고 좀 꺼져. 일단 앞선 경기에 있어서 소감 한번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기훈이 정말 너무 세고 제가 꽂아서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졌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삭발은 하겠습니다. 언제 진행하실 거죠? 내일 바로 할게요. 내일 바로요? 개인 방송 때 삭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꺼질게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제 기훈이 너무 파괴된 신 박종덕 씨였고요. 예. 다음 기훈아. 우리 승자 인터뷰 한번 가자. 너무 힘드네요. 상당히 지금 해설분들이 프로의 자세라고. 제가 원래 레슬링이 좀 강합니다. 다리를 안 잡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늘 경기력 아주 우수했다고. 근데 이제 초반에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은 얻어 걸린 거고, 이제 후반대에서 이제 좀 기술을 뭔가 걸렸어요. 사실, 진짜로 대가리를 심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안 할라 해서 그때도 용 썼습니다. 잘 버티더라고요. 예. 근데 이기게 돼가지고 근데 기분은 너무 좋네요. 저희 팀의 승, 예? 삭발 본인이 시킬 수. 삭발 근데 또 무조건 시켜야죠. 남아있는 중천금. 예. 남자의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 예. 다리깡이 빌려와라, 빨리. 예. 그냥 출장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어디 내놔도 거의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경기입니다. 왜? 뒤에 있는데 너무 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쉬다가, 그 다음부터 인터뷰 숨 좀 고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가 제 3경기는 어느 분 경기 하시는 거죠? 최용준 BJ 브라질리언 갱스터. 최용준님과, 인터뷰하셔야죠. 네, 인터뷰 한번 해야 돼요, 형님. 자, 최용준 씨. 원래 경부 형님 그 생각하고 훈련하긴 했는데 그 동지 형님. 동지 형님도 운동 선수 출신이시니까. 어떤 운동 선수 출신? 펜싱. 대표 선수였어요. 국대. 그래가지고. 우팡시부. 솔직히 더 많이 떨려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는. 몰라. 콜로 빼지 마세요. 자, 다음 오동지 형님 인터뷰 한번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데 굉장히 핸섬하시고 이제 스타일도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싫으시면 나이가. 나이가 31살이고. 홍준 형님이랑 그러면 한 살 차이. 한 살 어리고요.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킹기훈 동생이 왜 저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도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유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오늘 도복도 처음 입으신 겁니까? 예, 도복도 처음. 주짓수나 이런 것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그냥. 센스.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운동이는 정신으로서 유도 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펜신 국대 출신이고요. 왼쪽이 브라질 갱스터 최용준 선수고요. 네, 오른쪽이 오동지 BJ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두 분 다 왼쪽 유도네요. 지금 현재는. 힘이 상당히 셉니다. 힘들어요. 절반! 절반입니다. 안다리 정말 좋았습니다. 유도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데 안다리를 구사할 수가 있는 사람. 안다리가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정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분
배운 것 같은데요. 예. 오. 안달이 상당한데 절반으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인천팀. 야, 이게 좀 밀리는 제가 아는 최웅준은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예, 예, 예. 상당히 작아 보이네요. 예, 예. 힘대 힘입니다. 힘대 힘. 힘대 힘. 자세가 낮고 좋습니다. 아. 지금. 네, 둘 다 빠르게. 오! 오! 유효. 아, 제발. 절반입니다. 절반. 동점입니다. 자, 동점입니다. 기술을. 동점. 예. 동점입니다. 동점. 예, 기술을 예, 동점입니다, 걸다가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대식이 됐어요. 동점입니다.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네. 모르는 경기입니다. 네, 네, 네. 봉지님 일단 잡고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동점이고요. 예. 오. 오. 생각보다 굉장히 예. 박빙인데요. 재밌네요. 예. 저는 이 경기가 재밌을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 역시 오동진님 확실하게. 예, 고경구님이 안 나오셔서 약간 재미가 없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했는데 상당합니다, 저 오동진님. 예, 상당한 선수. 야, 뒤에서 완전히. 잘 잡혔어요. 저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대치기! 대치기입니다. 와. 대치기 한판패. 아, 최용수 선수가 졌습니다. 예. 오동진 선수가. 와! 백덤블링! 백덤블링! 와. 야, 이거 다 들었는데. 다 들었는데 넘어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오동진 선수님이 예.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국대 출신인데 센스가 당연히 좋겠죠. 와, 진짜 센스가 좋네요. 와, 몸을 잘 쓰시네요, 엄청.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조건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대치가 나오네요, 여기서. 거의 홍준이가 이긴 그만 기술인데. 예. 오. 인터뷰 한번 가겠습니다. 예. 지금 2-1이네요, 근데. 그럼 이번 경기는 좀 10번도 안 되시고. 이번인데 이렇게 무궁성대식으로 나가가지고. 예. 근데 이 경기가 이렇게 예. 재밌으실 줄 몰랐습니다. 아니, 방금 아, 어떻게 된 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홍준이도 그렇고, 예. 동지도 그렇고, 힘이 정말 좋고요. 아이고. 그리고 자세도 낮게 잘 깔리고, 예. 배운 대로 잘 했는데, 예. 이제 기술 면에서 아무래도 예. 조금. 센스가 밀리지 않나 예. 싶습니다, 저거 진짜. 동진이 확실히 국대 출신은 다르긴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홍준이 형이 힘을 예. 이용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센스가 누가 좋냐 싸움이었는데, 저기 오동진님이 센스가 예. 저걸 돌리네요. 솔직히 홍준이가 금방 잘 그은 거예요. 예. 예,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100% 넘어간 줄 알았어요. 예. 오동진이 100% 날아갔다 생각했는데 홍준이가 잘 잡았어요. 예. 저걸 꺾네요. 홍준이 밑에서 잡았죠. 예. 맞죠. 예, 예. 잘 잡았는데 야, 저게 최홍준님이 절대 좀 실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예. 유도 자체가 정말 좀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예. 저번에 센스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인터뷰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좀 이렇게 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패자인 최홍준 씨 예 별 여덟이었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지치기 세기 한 개도 없이 힘들진 않은데 예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순간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거 진짜 근데 예. 여기 닿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네 졌어요. 근데 진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제가 이제 예. 못했으니까 졌지. 사실상 제가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읽지 않나. 알았어요. 아씨 죄송합니다. 상대 상대 선수 강했나요?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잘하시는데. 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못하는데. 상대가 이제 펜시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엄청 그래도 엄청. 근데 만약에 유도 말고 격투기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붙여주세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승자인 오동지 씨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진짜로 너무 멋진 경기.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경기 중에 제일 기술 이런 게 잘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혹시 유도를 배워보신 적 있나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감이죠. 아니 제가 사실상 이제 같이 머리 자르면서 이 폐 뭐지 진 다음에 이 머리가 헝클어지면 진짜로 볼품 없겠다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예상을 깨고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은 이런 거는 본능에서 나오신 건가요? 예, 본능이죠. 상대는 어땠나요? 좀? 상대, 우리 최홍준 선수도. 예. 상당히 좀 예. 힘이 셌어요. 셌고, 힘이 셌는데, 예. 이제 제가 힘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예. 역이용을 했죠. 대치기. 그렇죠. 근데 혹시 제가 안 그래도 전에 최홍준 선수한테도 인터뷰했는데. 네. 혹시 격투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는데 아 격투기로 하면 제가 지죠 당연히 아 저 네. 겸손하시네 그거는 또 제가 정확히 떨리 이게 바로 경상도 팀입니다 예. 아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로 이제 세 번째 경기 했는데 벌써 시청자 2만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와 야. 아 관중 소리가 뜨겁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도란 스포츠가 정말 재밌네요, 여러분들. 의아적 향기도 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말 이제 길게 하면 슬슬이니까 바로
네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빅 이벤트 경기죠. 야, 이 경기 바로 부산 협객대 사당동인가요? 사상동 쌍둥이의 동생 이종찬님. 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일단 몸이 빵빵합니다. 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바로 아니 일단 하기 전에 인터뷰 문자 하겠습니다. 예, 자 누구부터 하지? 아 예. 와, 진짜 빅매치예요. 예. 근데 일단 지금 네 번째 경기인데 예.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심정이. 그냥 전 바로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빼고. 끝나고 살짝 표정 보면서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이 되십니까? 약간 긴장됩니다. 사실 사람들 시청자도 많으니까. 승률은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십니까? 전 승리에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단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방 이제 소문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상동 쌍둥이 이종찬 씨. 오. 예. 사당동입니다. 아, 사당동 쌍둥이 씨. 이종찬이에요. 서로 아까부터 눈빛 싸움 살짝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고? 네. 서울한테 지겠습니까?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 서울 사람한테 지겠습니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또 할 말 같은 거 있나요? 뭐. 아, 그러니까 시합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예. 사당동 쌍둥이의 이종찬 형님. 예. 김종국 닮으셨어요. 예, 형님 혹시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떨리네요. 확실히 떨리고 예. 녹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형님 소문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좀 소문이 과장되게 퍼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소문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진실인가요? 70%가 진실이죠. 와, 70%나. 변태라는 게. 상대방 근데 이제 또 부상협객 형님한테 형님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 물론 많이 들었죠. 당연하죠. 승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저는 딱 50%라 봅니다. 아, 50도 50. 뭐가 있지 모르는 경기다. 해봐야 됩니다. 그럼 뭐 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경기 끝나고.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해설자분 넘길게요. 예. 뭐 상당히 표정이 밝으십니다. 아, 예. 아, 이제 네 번째 판이고. 아, 진짜. 아, 지금 이제 저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심장이 변하고 나옵니다. 예. 오랜만에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예, 예. 뜨겁습니다. 열로 조금만. 3만 명까지 400명 나왔습니다. 두 분 다시 느끼기 싫은 그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박현우 선수. 와, 부산 역객 박현우 선수와 왼쪽에 사상동 쌍둥이 이종찬 선수. 사당동이라든가. 사당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당동이랍니다. 예. 자, 우리 쌍둥이 사상님은 이제 오른쪽 유도. 예. 상대방 견제를 많이 하네요, 지금 서로. 현우 형도. 예. 서로 힘대 힘 아닙니까? 어, 뒤로 나가면 안 되죠. 예, 저 장애 뒤로. 어부치기? 오, 어부치기, 어부치기 되나요? 오! 야. 야, 이 경기 뜨겁습니다. 그쵸. 와. 오, 어버치기에 이은 안디축까지. 와, 좋습니다. 와. 어, 힘대 힘입니다. 힘이 좋네요, 서로, 진짜. 괜히 와. 네임 밸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 역객. 근데 죄송한데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예. 가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부산이 당한 것 같으면. 예. 3만 명 돌파. 어, 좀. 아, 3만 명 감사합니다. 조금 까졌네요, 이 말은. 아, 까진 거는 괜찮죠. 예, 까진 거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마가 좀 까졌어요. 원래 여러분들 유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까질 수도 있고, 예, 까질 수도 있고 하는데 안 다쳐야죠, 당연히. 다시 시작합니다. 네. 아, 현우님의 또 어부치기. 야, 네. 확실히 현우님께서는 비주얼이 좋으시네요. 예, 현우 형도 아, 지금 예. 이제 오른쪽 보였다고 예, 예, 예. 광대표 쪽이 조금 긁혔어요. 아, 예. 보통 박치기 났다고 보셔야죠. 예. 예. 어, 서로 견제 어, 많이 좋아요. 예. 잘 쳐 잡았습니다. 아, 예. 박현우. 자, 오. 아, 박현우 선수가 오. 굉장히 잘 잡았어요, 지금 자네가.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사상동 쌍둥이 선수는 맞아 나와야죠. 자, 오. 오. 잠깐만요. 아, 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아, 여러분들 카메라 안 잡혔지만 한 바퀴 돌아갔어요. 네. 카메라 안 잡혔지만 이종찬 선수가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장애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지도입니다, 지도. 근데 지도가 왜 지도죠? 지금 지도는 이제 장애로. 장애로 나갔으니까. 네. 요 검은 매트 뒤쪽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끌고 네. 나가시더라도 이제 아, 어, 지도죠. 예. 정확한 지도입니다. 예. 현웅이 잘 잡았지만 그래도 지도는 지도죠. 예. 아, 현웅님께서 3번에 잘 터져봤거든요. 예, 이거 힘대 힘이에요, 이거. 힘대 힘이에요. 아, 오, 사상님도 힘이 엄청 나요. 잘 안 잡히는데 엄청납니다, 힘이. 오, 미끄러져. 또, 예, 전신으로 가면 또 지도가 예, 힘이 다... 엄청납니다. 서로. 오, 와. 좋아. 예, 그쵸입니다. 와, 7초 남았습니다, 7초. 예, 7초. 1라운드죠. 아, 예. 테이핑 잠깐 감고하겠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지금. 오. 야. 일단, 힘이 세니까. 예, 예.
뭐 기술로 할 것도 없이 안 끌려가니까 기술이 안 먹히네요. 예. 이게 유도가 예. 참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예. 끌면서 이제 뒤에 예. 기술 안디축이라든지 예. 이제 다리 기술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거기까지는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현우 형님께서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잡기 정말 좋네요. 예. 잡기 정말 현우 형님 배우셨으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현우 형님은 1년 정도 했대요. 초등학교 아~ 예. 2학년 때 까먹었겠죠. 9살 때면 까먹었죠. 이미 잊었습니다. 예. 자, 아, 경기 끝났습니다.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야, 1라운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예? 스코어가. 스코어가 지금 이제, 형님이 지도 하나. 지도 하나. 지고 있어요. 현우 형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유도 룰이지만, 이제 시간은 이제 1분 30초는, 지금 룰. 그리고 1분 30초 옛날 유도를 다리 잡기 태클이 다 가능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아 근데 지금 지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안 하고 끝나면 인터뷰할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로 사실 이것도 메인 매치가 돼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근데 저는 사실상 그래도 이제 부산 협객 형님이 현우 형님이 운동하셔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저 상대방 저 사장님 진짜 잘하시네. 저도 오늘 운동을 하셨는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스컴 보시는 거 있잖아. 아 예. 아 스컴 보는 거 오케이. 작작 각 팀의 작전 타임, 오케이. 다리 기술도 해야 돼. 아, 한 다리만. 아니, 저분도요, 엄청. 버팅이 가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신의 끝났네요. 좀 엿들으려고 했는데 끝났네요. 예, 뭐,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예,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아무 말 안 했어요. 좀 일부 추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기가. 와. 진짜 이게 참 인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와. 공중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사실상 조현님이 원래 운동을 하셨는가? 우리 운동 너무 잘하시는데? 자, 화이팅! 예.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제 다리 잡기도 있고요. 예. 좀 더 화려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손을 잡았습니다. 네, 현우 형도 이제, 예. 손에도 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피가 많이 묻었거든요. 예. 예. 움직임 좋습니다. 움직임. 아, 소사님 힘이 대단하시네요. 힘이 대단하네요, 진짜. 체중차가 좀 나거든요. 예. 오! 아니다. 노포인트. 노포인트입니다. 네, 와! 현우 형님, 허리 요리기. 야, 야 엄청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야. 자, 도봉만 잘 잡고 잘 걸었습니다. 예, 예. 오. 진짜 엄청난 기술이죠? 예. 저는 기술이 쉽게 나오는 기술이 아닌데 엄청납니다. 역시 박현우 형님이십니다. 대단합니다. 예, 괜히 스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빗 잡았고요. 네. 자, 이제. 오! 어부치기! 다리 잡아도 돼요. 야! 안타깝습니다. 와, 그 야! 끝까지인가요? 아니다, 그쵸. 포인트, 노 포인트고요. 예, 장 외국 때문에. 와, 엄청 치열합니다. 엄청 치열합니다. 야. 야, 37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리도 잡아도 됩니다. 예, 다리 잡아도 되고요. 예. 거의 왜 근데 그 지도에서 지금 경기가 시작, 양쪽 지도군요. 아닙니다. 이제, 예. 지도 2개. 현우 형도 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소극적인 공격. 예. 공격 안 하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동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설마, 골든이 나나요, 요즘에도? 골든 가야죠. 예. 예, 골든 가야죠. 골든은 가야죠. 이제 여러분들 3분을 더 하는 거고, 예. 포인트를 아무나 먼저 따면 예. 이기는 예. 겁니다. 아, 잡기 좋습니다. 서로 진짜 유도를 배운 사람들 같아요. 자, 오, 좋아요, 지금. 아, 지금 좋습니다. 힘 대 힘이고, 체력은 지금 고갈났다고 봐야죠. 저 정도면은 이렇게 해서 10초 오, 지금! 야! 한 판? 아! 우와! 우와! 야, 역시 와! 역시 부산 역계 형님이십니다. 야! 야! 괜히 부산 역계 형님이 아니십니다. 야, 한 판 아버지길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티를 찢었는데 기훈이 표정이 안 좋아요. 기훈이 티거든요. 아, 기훈이가 야. 야. 근데 사실상 저 완전... 시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주인공 된 거 아닙니까? 더 잘했어요. 와, 진짜 잘했습니다. 저희 이런 경기 못 할 수도 있어요. 야, 이런 한파라보치가 이렇게 나올 저 정도 한파라보치기는 굉장히 선수급 한파라보치라고 보세요. 예, 정확하게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와. 여러분들 준비해 주세요. 야. 일단 다음 경기가 이제 두 분이 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두 분도 말씀하세요. 준비 좀 하세요. 예. 제가 인터뷰할 동안 예, 준비 좀 하시면. 자, 일단 그 뭐지? 사상 이종찬 형님부터 먼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 예, 알겠습니다. 정말 거의 맹경기인데요. 야, 이거 했는데 이거 진짜로 소름 돋았어. 3만 1000명 돌파.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야, 저런 화기애애한 모습, 역시. 검정 멈추고 있습니다, 검정. 아, 죽었나요, 형님? 아니야. 형님께서 힘이
뭐 1등이는 모르니까 어떻게 어떨 때는 막 힘도 안 빠지던데. 와, 상당히 어때 어떠셨습니까? 이게 예. 6년을 지나 보니까 예. 옛날 같지 않네요. 아유, 근데 예. 박경선 선수님이 예. 진짜 힘도 좋고 예. 태도 좋으신데 그 비에 충분히 힘을 갖고 있어요. 힘들어 힘들어. 너무 잘 따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이 거의 막 들어가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좀 기술을 딱 걸렸을 때 와 이거 좀 들어갔다 이런 느낌 있었습니까? 걸렸다 이런 느낌 있었습니까? 아니요, 버틸 수 있었는데 예. 역시 현역이랑은 일반이나 다른 게 이제 가장 큰 게 체력적으로 예. 완전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얼굴에 상처 이렇게 나셨는데 야, 하다가 땡기다가 예. 얼굴끼리 붙으신 거 땡기다가 아, 근데 너무 멋지다. 저 방금 소름 돋았거든요. 너무 멋진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이기고 지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형님이 그런 걸 저쯤에 잘 싸웠다. 너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형님. 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이름값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도 이름값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와, 형님. 야, 마지막에 기술 정말 좋았습니다, 형님. 근데 옷은 찢으셨나요, 또? 아, 또 제 마지막 리액션, 여러분들. 오찍기 리액션, 예. 여러분들. 브레이즈 하신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두 번 찢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저도 아까, 예. 저희 집에서 이 방송할 때 여러분 팬들이 너무 많이 내를 도와주셔가지고, 예. 뭔가 또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 맞아. 그 전에 하기 전에 저희가 같이 방송했었는데, 별풍 4만 개 받았거든요. 진짜 그 값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진짜로. 보여주고 진짜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 상대방 좀 어땠습니까? 아니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땡기니까 막 땡기고 땡기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힘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 C급에서 또 내가 지도까지 져서 이제 장애로 넘어뜨려갖고 뺏기다 보니까는 예. 너무 계속 급해져가지고 예. 아 그래 했는데 마지막 경기 결과가 좋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형님도 여기 상처가 좀 나셨네요. 네, 아까 이 머리에 이제 봐가지고 아 순간 번쩍하더라고요. 괜찮아? 근데 괜찮으십니까? 네, 사상동 난다리님. 근데 선수 얼굴이 너무 많이 부딪히다 네. 보니까. 근데 진짜 방금 전에 경기는 다 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네. 멋있는 경기였어가지고, 방금이. 아, 괜찮았습니까? 예, 정말 멋지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보기 보시면, 아... 와, 역시 내가 내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성명준 대 거제 폭격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카메라맨님 잠깐 찍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야, 내가 바로 김영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거제 폭격기. 이야. 표 좀 보십시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이긴다. 오케이. 와. 예. 야. 근데 지금 혹시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긴장되네요. 됩니까? 아, 사실상 이걸 지게 되면 예. 아프리카 유도 방송이 없어지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이제 스코어로 보면 이제 음삼용심으로 경선도 다 이겼습니다. 아, 그렇지. 예, 지금 3대1인데 사실상 이제 팀은. 2점 내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또, 원래 5번 3선이긴 한데,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예, 이번 발 2점 걸 수 있습니까? 2점 걸어도 됩니까? 아니요. 오이티 참 맞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예. 여러분들, 사실상 진짜, 명준님이, 예. 그냥 1등 한 게 아니겠죠, 예. 싸움을. 아무래도 자기 뭐가 있기 때문에 1등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예. 무시 안 합니다. 중학교 때 그만두고, 뭐, 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절대 무시 안 하고, 예. 진짜 유도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말 멋진 경기 오늘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만 2,700분 시청하고 계신데, 스폰 한번 말씀하시죠. 야이씨! 기훈아! 예. 이번에 동아약품에서 지파크. 예. 후신이 만드는 회사다. 예. 엄청나다. 저는 김기훈입니다. 예. 거제 폭격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재밌는 영상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말 한마디 한번 해보셨나요? 성명준 넌 죽었어! 뭐야?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적팀 인천 리더. 자, 와, 일단 성명준님 인천 캡틴. 일단 홍보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써 있어요? 링코 노래타운? 네. 드링코. 이게 어디 있는데, 그죠? 인천. 네. 인천의 성명준이 하는 네. 네. 인천 노래타운 링코 노래타운. 네, 9월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드링코. 예, 예, 예. 9월 동에 있으니까 많이 좀 형님들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3만 3천명 보고 계시죠? 3만 3천명? 예. 조금밖에 안 보네요? 저는 오늘 제가 나온다고 해서 5만 생각했어요. 그쪽 방송하시면 아, 예. 50달이 이상합니다. 50달이? 리더도 좀 후하게 쳐준 거예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지금 경기에 이제 앞서고 있는데, 예. 뭐 지금 뭐, 심정이 좀 어떠신지? 많이 떨리고요, 솔직히. 근데 승패를 떠나서 정말 멋진 경기 하고 있습니다.
안 다치게 진짜 멋진 떠나서. 네, 멋진 거는 뭐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네. 저는 진단 얘기 안 해요. 제가 이깁니다. 네, 승패를 떠나서 멋진 경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뭐 말할 거 없나요? 1분만 쉬었다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 오케이, 여러분들. 1분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 명준이 형이죠. 저는. 오, 예. 당연히 명준이에요. 예, 당연히 명준.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지금 운동 그만둔 지 자꾸 10년 됐다고 밑밥을 까는데, 네. 음동은 10년 전에 그만뒀지만, 주먹은 네.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진혁도 제일 최근까지 갔다 왔었어요. 아니, 근데 33,700명 보는데, 네. 어, 진혁 갔다 왔다. 어때요? 아, 그 맞죠? 어때요? 사실인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누범 기간입니다. 누범 기간은 뭐죠? 그 집행유예 같은 누범 기간. 아, 끝났답니다. 아, 끝나! 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누범 기간 끝나셨구나. 어, 이제. 11월에 끝나셨구나.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선무준님이 이길 것 같다. 예. 저는 거제폭격기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냥 저희 팀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소문. 예? 아니, 그쪽, 뭐, 노름제이에요? 노름제이냐고요? 그러고도 무슨 뭐 걸라고 하는 거야? 그냥 유쾌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머리 걸었는데, 전 안 걸었습니다. 예. 자, 일단. 기현씨, 예. 그래도 제가 머리, 아, 맞다. 당신 이겼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패션 오늘 말이 없습니다. 저 구석에 가 있으십시오.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심판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심판은 공정하게 봐야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카메라맨님, 카메라 좀 따라와 주세요. 자, 그리고 동생. 일단 몇 살이지? 24입니다. 어우야. 그래. 살짝 몽타주가 제 일본 동생 삼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 유도를 95년생 대장이야. 95년생 대장. 괜찮네. 어. 괜찮네. 혹시 거제 폭격의 성명준 누가 일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성명준 형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성명준 형님 맞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오. 교육 잘 시켰네, 형님. 해장으로 형이 알아. 당연히 이제 성명준이일 것이다. 댓글에 억울한 이영호 닮았다고. 이영호 누구예요? 스타 프로 게이머. 에이, 너무한다. 근데 이영호 형님 좀 더 낫지 않나. 아, 그럼 이제 성명준이 이길 것 같은데.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문 이런 걸 많이 듣고 자랐나요? 예, 네, 좀 듣고 자랐어요. 근데 거짓 폭격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영환. 거짓도의 김영환. 거짓이 아닙니다. 아, 예, 그 제도에 김영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야인시대를 자주 보는데, 예, 야인시대 보다가 연관에 떠가지고 한번 보고 있어요. 야인시대 오빠가 연관에? 아,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한번 그 접한 적이 있다. 네. 아, 오케이. 나, 그럼 지금 2-1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케이. 최홍준님한테 물어볼게요. 저기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아니, 어떻게 뭐 두 분 다 친하잖아요. 어, 두 분 다 친하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나는 명준이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명준아 이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치는 뭐 이치? 왜냐면. 예, 예. 예, 들어봐, 들어봐. 왜냐면, 대성이랑 친한데. 예. 그, 영환이 형이 한번 꺾일 때가 됐어.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셔서 이걸 누군가가 꺾어줘야 돼. 맞아. 너무 기고만장하긴 그래. 해, 저희 뭔지 알지? 댓글에 브라질 아, 죄송합니다. 졌어요. 아이씨. 형님이나 나나 개털렸네. 자, 그러면 성명준님이 이길 것 같다. 어.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자, 다음. 어? 니 한번 해달라고? 오케이, 니 와줘, 와봐.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솔직히, 예. 어, 나는. 예. 저 운동인이잖아요? 예, 예. 어, BJ 여맹어사가 본 이번 경기의 승자는. 예. 솔직히 모르겠는데. 예. 저는 요즘에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 예, 예. 영환이 형님이 우승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안 했죠? 자, 오케이. 부산 혁경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형님? 거제 폭격기대, 김영환. 아, 거제 폭격기대? 성명준. 저는 이제 같은 팀으로서. 예. 저희 같은 팀 소장인. 또 예. 거제 폭격기가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겨야 된다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거제 폭격기 이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 질문은 무의미하네요. 다 저 팀이 이길 것 같다고 하네요. 제3자 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요. 예. 관장님 어디 계시죠? 관장님 뒤에 앉아 계시네요. 어, 아, 예. 관장님 여기가 어디죠? 인천 구월동 리라짐입니다. 예? 인천 구월동 리라짐입니다. 여기가 인천 구월동 리라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주짓수 전문 체육관입니다. 꼭 오십네요. 예. 여기 인천 구월동 리라짐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또 저희 한다고 장소도 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로 좀 이렇게 뭐 배우고 싶다. 혹시 이제 성명준 형님 뭐 선배나 그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홍준이 선배. 아, 홍준이 형님의 선배. 어, 형님도 그럼 혹시 뭐 이렇게 좀 아, 네. 어, 하우스가 아닌 형이 딱 있으십니다. 혹시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제 폭격기님도 잘하시긴 하는데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오. 주짓수도 하시고 예예. 유도도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래도 인천이 네. 자 인천 화이팅! 화이팅! 맞아, 맞아. 역시 괜히 물어봤네요.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당일 것 같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너 또 여기서 더 물어보면 또 이제 더 루저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안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 잠깐만, 이번 해설은 이제 아까 동생 어디 있지? 내 일본 동생, 오케이. 일본 동생과 종동이 형님 같이 해설하시죠. 예. 사실 저희는 잘 모르는데, 아, 그러면 동생이랑 네가 해. 아, 내가? 알겠어. 운동이 잘하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3만 네가 찍어야 돼. 6,500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들 룰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제 폭격기대 성명준 형님의 이제 룰은 옛날 룰. 저희는 원래 1분 3초 끊어서 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쉬는 타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3분 그냥 풀로 갑니까? 3분 풀로. 아. 풀로 갑니다, 여러분들. 예. 사반 이승입니까? 단판승입니까? 단판승입니다. 아, 단판승. 예. 단판승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끊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보시면 시청자가 3만 7천 명인데. 추천 한 번씩. 아니요, 방지 한번 바꿀게요. 아, 아 그리고 거제 폭격 형이 준비되셨으면 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아~ 성명준 형님 준비되셨으면 발 한번 올려주세요. 아. 네. 1분에 한 번씩 얘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모르 1분에 한 번씩 얘기해달래? 모르겠어요. 시간 마셔보세요. 시간, 아,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네. 이렇게. 형님들 다치지 마시고요. 저처럼요. 기훈이 형님 아직 방지 안 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핑거 죄송합니다. 아, 기훈이 형님. 여러분들. 자, 오 3만 7천 명 돌파하셨어요. 여러분들 방지 바꿨고요. 야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3만 7천 8백 명. 저 형님들 죄송한데 잠깐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만 무도 찍었을 것 같거든요. 아. 자, 일단 형님들 이번에 해설은 이제 보시면 95년생 인천대장. 95년생 인천대장. 그리고 유도를 좀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예. 유도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해설 좀 잘 봐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야, 빨리 가자. 아, 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형? 니 속여서 뭐해. 이거 누가 징징이야. 오케이.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도 볼 줄 아나요? 아, 볼 줄 알죠, 당연히.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편은 잘 봐가지고. 빨리, 빨리 하시죠.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예. 3만 8천 명인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제 레전드 매치. 오, 4만 명 찍을 것 같은데. 성명준 시작해. 하겠습니다. 아, 테이핑, 오케이. 아, 테이핑 좀. 강유미가 뭐야? 여기서 짠듯이 테이핑을 짜주시네. 테이핑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와, 근데 이거는 지금 저를 직관하는 게 너무. 됐습니다. 와, 됐습니까? 오, 어떠셨나요? 빠른 진행. 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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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되게 긴장감이 넘치는데요. 김재철 선수. 예. 어, 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잡기 싸움 하고 있죠? 네. 예. 잡기 싸움 되게 치열한데요. 더 떨리네. 파이팅! 두 분이 이제 둘 다 왼손잡이로서 이제 맞. 오! 맞잡이죠. 어! 절반인가요? 이건 심판의 또 재량에 따라. 뭐야 뭐야. 오! 오! 방금 나온 기술이 막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파이팅! 파이팅! 낚시라고 전문 기술인데. 예. 모션 주고 들어가는 기술인데. 선명준 파이팅! 아 역시 명준 형 클래스였습니다. 와, 진짜 왜 그쳐라? 진짜로. 불꽃팀이다, 진짜로. 옷깃살 잡아서, 예, 예, 옷깃 잡아도 현재 지금입니다. 오! 성명준, 파이팅! 성명준, 파이팅! 어제 뽑기 맞냐? 뭐라 그래? 지금 진짜 그냥 프로 경기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안 게임 결승 같은데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잡기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오, 다리 걸기 들어가고. 네. 아 다리 아픈 거 없나? 네. 근데 저렇게 기술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딸리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다시. 성명준 파이팅! 어 정말 대. 그렇죠. 파이팅! 딱 4만 명 돌파. 4만 명 돌파입니다. 오. 구치기 들어가는 건데. 네. 구치기 쪼르기 들어가려다 실패했죠. 아, 네. 대박이다, 진짜. 경기 시작 1분도 안 돼서 지금 몇 개의 기술이 나온 겁니까? 와. 파이팅! 파이팅! 역시 틀립니다. 아, 여러분들, 발전 그 순간 4만 명 돌파했습니다. 4만 와, 명! 4만 명! 파이팅! 성명준 파이팅! 오!
허벅지기 들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요. 허벅지기 좀, 좀 멀어, 좀 멀었습니다. 뒷당겨치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멀었어요. 와, 지금 두 분 다 100kg가 넘고 있어요. 1분 지났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몇 개의 기술이 오가는지. 아니, 이게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 형님들. 방력이 진짜로 여러분들. 성원정 파이팅! 파이팅! 정말. 와! 와, 대박! 야. 성원정 파이팅! 장난 아닌데요? 이게 판정이 있나요? 유도도? 유도 판정이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는 판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간이 넘길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분 20초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기술이 한 열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고요, 지금. 아우, 지금. 일단 지금 테이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일단 시간을 멈춰놨거든요, 여러분들. 와, 진짜로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기술 몇 개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20초밖에 안 지났는데. 와, 그리고 여러분들 4만 명도 파셨는데 추천 질찻. 그리고 저는 BC킹 윤입니다. 예, 족구의 검. 와, 근데 거봉이 명준이 둘 다 진짜 잘하네. 방금 제가 봤을 때는 명준형이 거의 기술 들어갈 뻔했는데 거봉이 또 버텼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규칙이 예. 들어갔는데 또 빠지시고. 와.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모르 저는 전혀 모르는 모네 아닌데 제가 봐도 경기가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무슨 프로 경기 그냥 진짜 결승전 보는 그런 기분. 야들아, 너 지금 숨 못 쉬었다고 지금 숨 쉬면 된다, 어? 숨 지금 참으면서 봤을 건데 지금 숨 쉬면 됩니다, 여러분 형님들 진짜로. 진짜 와. 레전드 방송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명준 형님 같은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무릎이나 이렇게 다리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팔꿈치 부상.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고 와 진짜로 잘하네요, 진짜로. 긴장감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고맙다, 기훈아, 너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댓글 못 본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늘 할 뿐이죠. 예. 저희는 숨 쉬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 아, 경기 마저 진행하세요. 자,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또 다시 마이크 넘길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경기 시작됐고요. 아, 지금 잡기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그죠? 네, 정말 치열합니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거의 뭐 지금. 와, 와,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우,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리고 국뽕님보다는 명준이 형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주먹으로 네. 얼굴 막 예. 서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우, 두 분 다 이제 왼손잡이다, 맞잡이다 보니까. 네. 와, 아우, 진짜 레전드. 원래 맞잡이들이 승부가 잘 안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파이팅! 파이팅! 오, 멋지게 들어가셨어요. 아, 지금 죽이 들어가나요? 아. 죽이 들어가고. 파이팅!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네. 1분 남았습니다! 기압 넣고 부르는 거? 네, 시합할 때 우리가 기압 넣고 합니다. 아. 아니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기압이야? 네. 저는 영환 형님을 잘 아는데, 네. 이렇게 치열하게 하시는 거 처음 봤고요. 오, 장난 아니에요. 1분 남았습니다! 오, 다시 어부치기 들어갔는데요. 아, 강화는. 다시 뒤에서 저기 백을 잡으면 이제 쪼르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굳히기 이제 누르기 연결 동작이나 아니면 꺾기 동작, 쪼르기 동작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 마운트에 올라갔는데 저기서는 어떤 기술이 들어갈 수 있죠? 저한테는 이제 누르기 동작이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초. 40초 남았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이 경기가 이대로 그냥 끝나게 되면 어떻게. 승부를 가야죠. 무조건 연장이 가야죠. 40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큰 기술이 하나 나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쯤 돼서. 사활을 거셔야 돼요. 예. 30초 남았습니다! 그쵸. 그쵸. 지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안 지도 안 주나요?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생각 못 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4만 명 보고 있습니다. 4만 이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초 남은 상황인데요. 기술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방금 들어간 기술이 뭐죠? 낚시거리 기술인데. 낚시거리 기술. 예.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그쵸. 와. 정말 치열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와. 이게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잠시만요, 심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하고, 오케이. 또 유도는 형님들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고 제가 또 배웠습니다. 이런 것도 잘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인사하고, 자, 형님, 일단 인사하고, 딱, 예.
아, 이걸 얻노? 오, 오, 잠깐만, 시범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시만요. 나 시범으로도 좀 갈게요. 아니, 지금 방금 뭐, 아니, 저는 룰, 규칙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룰이라서, 예, 예. 지금 룰에서는 예. 벌칙이 가해지면 점수가 포함이 안 되지만, 예, 예. 옛날에는 벌칙을 주면 점수에 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명준이가 지도를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유효의 점수를 지금 거짓포켓기님께서 예. 받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명준이는 던졌을 때 효과, 효과라는 점수를 땄기 때문에 예. 한 단계 밑에 점수를 딴 거라서 예. 그래서 예, 거짓포켓기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여튼 승리는 그럼 이제 거짓포켓기님 했네요. 와. 아니, 나는 이거 지금 저는 방금 들었는데도 여러분도 지금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룰로 거짓포켓기님이 이겼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이번 벌칙에 의한 승, 벌칙에 의한 승. 네. 벌칙을 근데 왜 받았죠? 명준이가 자꾸 예. 이제 잡은 도복을 뜯어내서 예. 그래서 벌칙이 된 거죠. 아 근데 지금 채팅창 보면 연장전 이런 말들 진짜 많은데 사실상 사실 연장전 좀 지금 이제 토요일에 몸이 퍼지기 때문에 방금 같은 이게 막 쪼임 있는 예. 긴장 있는 그런 승부가 안 나올 거가 연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어차피 우리 운동 방송 계속 어차피 승부가 났으니까 거짓포개님 일단 현일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에 서울대 경상도 대결은. 예. 경상도 팀이 4대1로 예, 예. 거의 이런 말을 하죠. 하지 마세요. 4대떡. 예, 아 진짜로 너무 발랐네. 입 냄새가 아가리 동네가. 아씨, 가글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네네. 승부 끝났는데 경기 어땠는지 일단 명준이 형님부터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와, 근데 형님. 와, 박수 한 번씩만 여러분. 와,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예. 너무 기분 좋고요. 예. 아, 졌는데 솔직히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예. 멋진 분이랑 좋은 경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승패를 떠나서 그냥 멋진 경기 진짜 제 말씀대로 멋진 경기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명준이 형님 브라질리언 가는지 한번 브라질은 이제 가시나요? 저는 오케이 그럼 두 분 두 분이서 브라질리언 왁싱 방송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검사 받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진짜 너무 형님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소름 돋네요 멋져가지고 네 좋게 봐줬으면은 진짜 감사하시고요. 진짜 예 진짜 막 이제 방송 전에 막 장난으로 그냥 아니 방송 전에 그냥 막 이게 뭐 서로 막 도발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진짜로 진짜 잘하신 것 같고 인정합니다 진짜 정확히 제가 졌고요 앞으로 나중에 한번 좀 더 연습해갖고 다시 한번 유도는 오늘은 제가 져도 내일은 제가 이길 수 있고 내일 오늘은 제가 이겨도 내일 질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멋있게 좀 방송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왜 라는 질문인데. 혹시 싸움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혼란 분위기 죄송한데. 진짜 궁금해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잡아봤잖아요. 제가 근데,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진단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깁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예? 아니, 너한테 혼잣 말이야. 이야 인터뷰 말면 그냥 막, 와, 씨. 아, 왔어? 야, 여러분들, 거짓포기님도 반싸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 근데 형님 예. 아, 왜 이렇게 멋지세요? 아닙니다. 와 근데 예.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였네. 누가 이겼다 할 수도 없고 예. 지금 룰로 했어도 예. 제가 이긴 게 아니고 예. 옛날 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건데 예. 조금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방송으로 예. 그 맨날 운동도 하시겠지만 네, 예. 근데 진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고 제가 진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진 거고 힘이 예. 와, 안 먹히더라고요. 그, 진짜 좀 살벌은 진짜 잘하나요, 형님? 잘하죠. 저는 이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재미없을 줄은 알았는데, 예. 긴장감은 넘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와. 예, 워낙 이제 실력이 좀 비등비등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좀. 덩치나, 이게 키나, 진짜 예. 너무 비등비등해가지고. 예, 아, 체중도 비슷하고, 이제 예. 키도 비슷하고, 예. 스타일도 좀 비슷하니까, 예. 확실히 제가 하나만 딱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아, 근데 확실하게 센스가 좋은 게, 제가 넘어간 기술이 뭐냐면, 예. 위에로 주면서 밑에 때린 건 똑같은 겁니다. 밑에로 주면서 위로 때린 건 똑같은 거고. 분명히 나를 이제 앞으로 어버치로 던지려 했는데 제가 네. 거기에 속아서 뒤로 방어했는데 네. 안 뒤쪽으로 때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면 네. 봉준이 역시 봉준의 겁니다. 예. 잠깐만, 가면 지금 여기 철봉 쏘도 나무였네. 하여튼 여러분 정말 좋은 경기였고, 네. 절대 놓이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유도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예, 예. 저처럼 뭐, 저도 유도 계속했으면 예, 예. 우리나라에서 뭐
열심히 하는 예. 체육관 관장이나 와 예, 유도의 발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술집 사장 예. 한 분은 BJ 야 얼마나 운명의 장난입니까 여러분들 와 진짜로 정말 잘 아시네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솔직히 주먹이 운다 이런 것도 솔직히 잽이 안 되고 길이 길이 남을 명경기였습니다 예. 아 솔직히 아, 너무 예. 그냥 손수랑부터 만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예.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제가 좀 꼬르막이 예. 했습니다. 오. 이 구치기도 안 타도 되는 긴데 야야 예. 하면서 하는 척을 하면서 예. 심판분이 저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니면 교체를 안 하거든요. 그만 씹으리랍니까? 아니 웃기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계속 막 야 브라 이런 예. 일부러 액션이죠. 제가 하는 척을 하면 심판분은 말리지 않거든요. 예. 아 이놈이 뭘 할 것 같네. 예. 말리지 않고 계속 시간을 번 겁니다. 머리를 쓴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너희 너무 멋졌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제 경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예, 다 이제 마무리 하시죠, 여러분들. 아, 예. 고생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다, 진짜. 오늘 꼭 좀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 세 명이 졌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다 모여주십시오. 예. 아, 진짜. 번외 경기 안 함이라고 하시 사실상 번외 경기를 왜 말했었냐면 그림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번외 경기를 할 줄 알고 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예. 예, 안 한다는 의지죠. 아니, 그리고 번외 경기는 사실 2차 디프로 이제 종동이 걸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2차 디프로 때 술 먹고 혹시 이 네. 요걸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걸로 다 뜨겁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예. 기훈이 형. 왜요? 나 왁싱 저거 왁싱이랑 제모 좀 빼주면 안 될까? 아 그거는 그쪽이 이제 시즌이라고 상의하세요. 예. 제가 그러게 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 형님들 다 이제 모이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프닝 이제 아니, 마무리 멘트 하고 형님 이제 걸로 이제 켜가지고 디프로 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일단 모이주십시오, 형님들. 아.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 나, 형님들, 지금 일단 나와주신 모든, 지금 얼굴 다 보이시죠, 형님들? 오늘, 일단 오늘 또, 그리고 또, 심판님이 너무 고생해주셔가지고,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예? 체육관 어딘지. 광주. 형님, 체육관 이름이 혹시? 광주 남구에 있는 TS 유도관입니다. TS 유도관. 여기 어디죠? 와. 여기는 바로 인천 골동의 리라짐. 리라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술집은 드링코, 그리고 노래타운은 링코 노래타운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또 홍보하실 분 있나요? 아, 그리고. 홍보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모든 분들 유튜브 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예. 저희는 이제 2차로 해가지고, 일단 형님이 이번에 뭐 준비하셨다면서요, 형님. 밥집. 예, 밥집. 예. 또 형님도 저희 또 낙지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로, 레전드. 형님들, 저는 이제 제 방송은 이제 여기서 끄고요, 여러분들. 아, 일단 저도 이제 형님들 마무리 멘트 좀 할게요. 일단 오늘 이렇게 컨텐츠 종동이님이랑 같이 섭외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4만 명. 저 네. 방송하면서 이렇게 마신 거 처음이거든요. 원래 최고 2만 7천 명이었는데, 제 컨텐츠로, 제가 준비한 컨텐츠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네. 2차 디프리 때도 정말 형님들 열심히 막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리 동네 장난 아니에요. 아, 씨, 어떡하라고요, 이씨. 죄송합니다, 형님. 예. 저는 끝나고 바로 가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 씻어가지고. 여러분들, 2분은 종동현이 걸로 키니까, 뭐 한 10분 정도, 뭐 담배 피우고 좀 쉬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킬게요. 2부에는 그 전국 구싸움설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얘들아? 싹 다 들어온 나이?